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5월 10일 옵션 만기일이죠.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자 옵션 만기일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지수가 미국의 오늘 새벽에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자 하락을 하면서 나오기는 수요일 11일 날 저녁에 나왔어요. 자 왜냐하면 9시부터 공개 방송을 하는 사이에요. 확 바뀌었습니다. 금리가 떨어져서 채권 가격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오르다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넘어서 물가가 더 올랐다라고 나오니까 금리가 2분 만에 마이너스 1.05 이랬던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그날 금리가 마이너스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요. 근데 수익률이 반대거든요. 갑자기 2분 만에 플러스 1.2 이렇게 2% 이렇게 해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늘 영향을 당연히 받았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었냐면요. 목요일 5월 10일 옵션 만기일이자 ELW 만기일 날 오늘은 환매수 날이었어요. 채권을 사들여주고 이 채권을 그러니까 환율을 100원짜리 채권을 사면 100원을 주는 날. 그러니까 오전에 지수가 좀 밀리지만 그 이유는 매도를 해야지 매수를 하잖아요. 환매수를. 자 근데 제대로 영향을 못 받은 이유는요. 이런 과정에서 채권이 매도가 되어지면 환율이 평가절상이 돼야 되는데 환율이 평가절하를 무지 막장이 1% 이상 우리 원화가치가 그러면 우리가 보유한 달러가 1% 줄어든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원화가치가 평가절하가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채권 마이너스가 엄청 크진 않았지만 환매수를 해주니까 그나마 금리는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자, 환율은, 금리는. 그러다 보니까 자, 지수가 특히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옵션 만기일 치고서는 등락이 엄청 큰 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최근에 워낙 등락이 컸었기 때문에. 하지만 자, 이걸 등락으로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내일부터 비중을 잡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ELW도 종목도. 자, 종목은 이제 어쩌고 있냐면요. 작년에 거래를 하다가 남아둔 종목이나 올해 1월 초반의 종목 중에서 안 움직였던 무기명 채권을 발행한 종목 중에서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한 종목이 아닌 푸드옵션 종목들이 한두 개씩 튀어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 구간이에요.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금융당국의 이제 어떤 교체가 되는 점에서 일단 좀 안정적인 채권들이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면 또 추가 발행을 위해서라도 높은 가격에 소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채권 얘기하시면 우리 주식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은 회사채, 이 회사채가 있어서 상장을 했죠. 이거에 대한 추가 발행 채권들이나 이 회사의 자 주가 관리라기보다는 발행한 채권이 자금 내역으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페이지부터 보겠지만 이제 지난주에 종목들 중에 튀어오르는 게 좀 있어서 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오늘은 처음부터 진짜 꿀 종목 찾기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진정한 꿀 종목이 과연 숨어 있을까? 요거죠? 진정한 꿀 종목이. 자, 물론 지금 보는 종목 중에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급등락을 할지 뭐 이렇게 보겠지만 그거보다는 시초가에 사서 월요일 날 시초가에 사서 자, 여러분이 이 종목 중에 보통 두 개 정도는 항상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전 종목들 중에서도 튀어오른 게 있었지만 일단 지난 종목 위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개 정도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여섯 개 중에 잘 보십시오. 숨겨져 있습니다. 두 개 종목. 두 개가. 하나는 자 확실하진 않지만 하여튼 두 개가 확실한 꿀 종목이에요. 과연 어떤 종목이 숨어 있을까요? 그래서 종목을 이렇게 바로 텔레필드 그리고 고려제강 광명전기 대우부품 펜오션 세방전지요. 여러분 이 종목 구성 중에 어떤 게 자 이 종목 어떤가요? 알고 싶으면요. 샵 377의 구미영 이렇게 치시고요. 휴대폰 문자 보내실 때 그리고 또 그게 번거로우시면요. 휴대폰 아니 지금 TV 화면 밑에 QR코드 있잖아요. QR코드를 딱 갖다 드시면 휴대폰을 그냥 갖다 대면 안 되고 카메라를 켜서 갖다 드시면
자, 바로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하시게 됩니다. 주로 노란 톡방에서는요, 여러분이 자, ELW 자료하고 지금 현재 그냥 ELW는 선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 현물 가격보다 낮은데 지금 백워데이션인데요. 선물이 선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국채와 환율과 또 더 큰 빠른 채권 단타 중에 그런 상품들이 움직이면서 그리고 오늘 발행하는 채권과 금융 이벤트 안에서 지수가 올라도 조금 이따 밀릴 것이다. 밀려도 풋을 잡는 게 아니라 풋을 팔고 코를 잡아야 된다. 근데 환율이 바로 가장 중요한 추추돌이 되겠죠. 우리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은 환율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시장이고 원자재 시장이고 뭐 부동산 시장 들어가고 거기에 자, 주식시장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조금 속상한 점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가 양도세, 자, 주식 양도세도 없어지고 뭐 이런 상황인데 벌기는커녕 잃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손절을 잡고 차트상에서 무너지면 끝나버린 종목이 어쩔 수 없지만 자, 이런 꿀단지 종목들 중에서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꿀단지 종목도 안 움직이다가 날짜가 지금 돼가면 소각할 때 그냥 무섭게 튀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단을 낮추시기보다는 수량 그대로만 가지고 있으십시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6개 종목의 이 텔레피드, 고려제강, 광명전기, 대우부품, 페노션, 세방정지 이 안에 꿀단지 종목은 당연히 2개가 있습니다. 뭐 하나는 먼저 튀어올 수도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자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월요일 날 딱 들어가서 사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시초가 공략을 해야 되겠다. 물론 시초가 이후로 떨어지든 말든 저는 시초가 공략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점 매도 그 대신 저점 매수는 우리가 못한다 해도 시초가 매수는 근데 어떤 종목인지 두 개 종목을 골라내시기 힘들 때는 바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십시오. 샵3772-9207이거나 아니면 바로 QR코드에 휴대폰 딱 사진기를 갖다 대면 톡방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 또 ELW가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 자, 지수가 하락하고 나면 그때 ELW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ELW는요,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종목이 아니에요. 변동성이요. 작은 악재 하락을 해서 푸시 수익이 나고요. 작은 호재, 골이 올라가서 수익을 내는 그런 즉 코스피 지수가 빨리 위아래로 치고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자주 하는 거죠. 자, 최근에 보시면 하락할 때 하락했지만 상승할 때도 좀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그 등락이에요. 하지만 자, 전반적으로는 지금 하락하고 있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식을 정말 굳건한 주식 이거 괜찮은 주식인데 왜 이럴까라는 불안감에 팔까 말까 이게 ELW 여러분이 하는 동안에 잠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게 돼요. 어느 순간 이제 튀어오를 때 그때 예약 매도로 대응하시면 되고 지금 같은 구간에는 이제 자 파생 상품 중에서 ELW를 좀 보시면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개 종목은 지수가 좀 밀리더라도 한번 즉 빠르게 튀어오를 수 있는 자 그런 종목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6개 보시면서 자 잘 한번 재무구조를 어떻게 그리고 이 회사의 자금 운영은 어떻게 포착을 했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지 않으면 종목을 자 꿀단지 종목이라고 딱 하나 집어드려도 자 그중에서도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단조나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맥널티 이런 종목 미래생명자원 이미 꿀단지에서 거론하고 나서 그 뒤로부터 올라가니까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때는 고점이냐 아니냐 막 이럴 때예요. 파커스도 오를 때 이미 엄청 세게 올랐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이 체크하실 때 철저히 보시려면 바로 자 한 번씩 어떻게 이 종목을 골랐는지 스스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진정한 꿀단지 종목이 여기 과연 숨어 있을지 여러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꿀단지 종목 찾아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ELW 전략 시간인데요. 지수 무관 수익으로 가는 길 어떻게 보면 이게 꼬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횡보할 때는 자 ELW 자체도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횡보에서 우리는 금융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골이
오늘 같은 경우에요. 푸시 당월물은 이미 만기리라. 자, 목요일 5월 12일이라 몇 개를 빼놓고 등락임이 없이 다 쪼그라들었고요. 하지만 차월은 골 푸시 확연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오전에 자 오전에 푸스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골로 수익을 내고 오후에 또 다시 푸스로 수익을 내놓은 이 구조예요. 환매수가 되어지면서 아침에 그리고 미증시도 자 뭐 낮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푸시 나왔는데 세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야간 선물이 오르고 있어서 미국에 자 그러고 나선 골을 진행할 수 있었겠죠. 환매수 이후에 환매도가 나오는 구조에 그러고 나서 오후장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환매도가 물량이 나오는데 환율이 점점 올라가니까 다시 푸스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딱 이렇게 잡아놓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물량을 확 채워놓는 구간은 아닙니다. 자 이제 지수 무관 수익으로 가는 길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하나만 매월 똑같은 금액 그리고 또 하나 자, 수익이 났을 때 물량 확 줄인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미래를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하지만 지금 방향에서 오늘 수익이 난 게 내일 되면 빵꾸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물량 일단 줄이는 거예요. 내일 더 가면요. 그거라면 오늘도 팔지 말아야죠. 모르기 때문에 수익 난 걸 판 거고 내일 더 간다. 하락이 더 가거나 상승이 더 간다. 지금 있는 방향에서 연달아 이어진다. 그러면 저가를 공략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물량 줄이는 거예요. 수익 난 물량 줄이는 거예요.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LW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로 요거는 항상 여러분이 제가 매번 방송 때마다 갖고 오는 게 ELW 자체를 어렵게 하시면 안 돼요. 파생이 두렵지만 선물이나 옵션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ELW는 여러분이 지수가 오를 때 콜이라는 상품 하나, 지수가 떨어질 때 푸시라는 상품 하나, 두 개의 상품을 꼭 쥐고 있어야지 되는데 갖고 있다고 확 터지거나 이건 아니에요. 물론 한쪽이 세버리면 다 팔아버리면 돼요. 마이너스까지도. 그 마이너스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 수익이 난 쪽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더 내야지 해서 넣어도 안 됩니다. 그냥 두 개를 동시에 팔아도 되지만 자 조금씩 물량 변화를 주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콜과 풋. 지금 지수가 막 밀릴 것 같다도 풋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비중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콜, 풋을 동시에. 자 ELW는요. 코스피 200 지수요. 코스피 200 지수는 코스피 전체 종합이 아닌 그중에 시총에서 200위까지 시총이 큰 종목. 물론 삼성전자 들어가겠죠. 여기에 SK하이닉스 들어가겠죠. 카카오 들어가겠죠. 자, 요런 종목, 삼성바이오 들어가겠죠. 요런 큰 종목을 200위까지 나열한 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주의 지수라고 그러겠죠. 여기에 거래 주식 방법은요. 자, 거래 방법은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주식 매매창에서. 단지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 이유는 매매 어떻게 못하겠다. 아니, 여러분 100만 원 갖고 있는데요. 10% 이 종목 사세요. 10만 원이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여러분이 의문이 있어요. 이 종목이 뭔데요가 아니라 얼마짜린데요. 그러면 10만 원에 그 종목이 자 100원짜리다. 그럼 나눠야죠. 이거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 선입견을 가지시게 되는데 종목의 이름만 바뀔 뿐이에요. 자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퍼센트를 정해드리는데 주식하고 똑같이 주식창에서 거래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몰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만 원 갖고 있다 그러면 그중에 10%다 그러면 10만 원만 들어간 거고 그중에 20%만 들어간다 그러면 20%만 들어가는데 애초에 들어갈 때 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100만 원에 대한 20%가 아니라 우리는 1을 2만 원으로 보고 10을 20만 원으로 보겠다. 또 조금 ELW 하신 분들은 1을 5만 원으로 보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 10을 사세요. 풋을 그러면 자 20만 원 사시는 분도 있고 50만 원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얼마짜리인지가 300원인지 200원인지 나누기를 해서 보시다 보면 거의 자 익숙해지십니다. 한 200원대는 800 정도에서 20만 원이다 그러면 800개 자 200원이니까요. 8, 2, 16, 800개, 850개 뭐 이 선에서 900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틀려서 콜풋이 조금 수량이 한 30% 하나는 20만 원 샀는데 하나는 16만 원 샀다 그렇다고 뭐 문제도 있지 않습니다. 주식하고 똑같지만 여러분이 자 우리는 금액을 정해서 들어간다고요. 더 마음대로 들어가기보다 1억 가졌다고 10%면 1000만 원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들어갈 한 달 운영 자금을 그대로
자, 처음부터 결정을 하고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매달 움직이다가 큰 수익일 때 매달 200으로 하다 매달 300으로 하다가 큰 수익이 나서 300%, 400%, 500%, 1000% 정도 그달 수익이 셌다.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공급자 LP도 센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물량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시소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떤 방향이, 자, 지수가 확 떨어지거나 물체가 딱 떨어져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움직이고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다음부터 그 다음번에는 작은 동전을 떨어뜨리면 얘가,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움직일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등락이 나온 이후로 작은 악재는 별로 수익이 LP도 크게 등락에 공급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큰 수익 이후로는 물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단지 등락이 지수가 지금처럼 등락이 큰 다음에 작은 등락이 아니라, 자, 이미 어느 정도 가격들이 다 콜과 풋이 낮아져서 만약에 오늘 만기일날 등락이 거의 없었다, 어제도 없었다, 화요일도 없었다, 월요일도 없었다, 요런다 그러면 콜과 풋의 가격이 내려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왜냐? 우리뿐만이 아니라 공급자도 손실이니까 이렇게. 이때는 마이너스에서 팔면 안 돼요. 더 지금 현재 지수에 맞춰서 콜과 풋을 최대한 가까이 안전한 걸로 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무조건 높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같이 망한길이 가까우면, 자, 높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지수 상황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움직임이 없다. 작은 등락이. 자, 그때는 지난번에는 이런 시소에 바위덩어리가 떨어졌지만 지금 사과 하나만 떨어져도 크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동안의 손실이었기 때문에 LP도 빨리 회수를 하려고 드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ELW를 어렵게 알기보다는 원칙은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그리고 큰 수익이 났을 때 물량을 줄인다. 이 생각을 가장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요거 배분을 하시라고요. 배분을 하지만 여러분이 사람 심리가 수익이 나면 자금을 더 넣어야지, 이 정도는 아니겠지, 300%를 했는데 250% 났으니까, 아니에요. 자,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등락이 나왔다, 그건 여러분이 아실 수 있으세요. 짜투리 자금을 조금 수익이 나서 얘를 뺐는데 그 다음에 방향이 바뀌거나 이 방향이 나오거나 했는데 수익이 적어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가 더 크네요. 합성이 뿌나마나라 그러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이, 즉 올라가는 쪽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는 쪽이, 예를 들면 콜이, 자, 콜이 마이너스 40, 근데 푸시 플러스 20,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진행되면 벌써 자금을 지금부터 조금, 자, 등락임이 나온다고 동률이 아니구나, 줄여나가야 되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는 단타를 하시더라도 기존에 10을 했다, 20만원을 하셨다, 그러면 10만원으로요. 웬만해서는 단타도 안 해야 됩니다. 쉴 때 쉬어주면 ELW는 문제가 없고 더 큰 등락이 나왔을 때 싹 줄여버리면 되는 거고요. 말은 쉽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점차 작은 금액으로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ELW가, 그러면 큰 금액으로 해도 똑같이 꾸준히, 자, 여러분이 배포가 있으시면, 근데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되죠? 그냥 어떻게 보면 투기가 될 수 있어요. 자, 500만 원 이상의 ELW라는 건 ELW가, 자, 물론 배포가 있어서 1000만 원으로 계속 하실 것 같다. 일정 금액으로. 하지만 1000만 원을 하시다가 1000만 원이 수익이 나서 3000, 4000, 5000 이렇게 났다. 그 다음 달은 줄이셔야 돼요. 2300으로 등락이 나오지 않아요. 그때 더 크게 저가를 들어가면 차라리 300 가지고 평소에 하던 것보다 저가를. 하지만 이 저가도 들어가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 데나 저가를 들어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등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 시장이 공급했는지도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ELW의 일단 합성 구조인데 가장 똑같은, 그리고 똑같은 금액으로 해야 언제 큰 합성 수익이 나올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이때 2천만 원을 했더니 잃었어요. 다음엔 200만 원을 했더니 200만 원이 600이 됐어요. 2천 들어갈 거 빚을 내서 주식 팔아서 안 됩니다. 2천으로 할 바에는 똑같이 300으로 1년을 하시면 큰 장의 수익 나고, 그 큰 수익 난 이후로 물량을 조금 300 정도 하셨다 그러면 200으로라도 꼭 줄이십시오. 자, 이게 원칙이에요. 주식도 우리가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이 있듯이, 자, ELW는 복리로 수익금을 넣어도 안 되고 똑같은 금액으로 해야 되니까 이 원칙만 지키신다 그러면 한 번씩
1년에 2년에 한 번 아니요. 1년에 서너 번씩 큰 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서너 번씩 두세 번씩 원금 플러스 웬만하면 50에서 100%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구조예요. 단지 사이사이에 자, 손실을 볼 수 있는 이유는 큰 수익 이후에 옵니다. 이 큰 수익이라는 게 적어도 자, LP가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LP는 우리보다 더 잘하겠죠? 자, 200% 300% 정도 이상 나왔다 그러면 무언가는 쪼그라들고 무언가는 엄청 높아진 거예요. 콜이던 푸시던. 그러면 그 다음번에 오른쪽은 차월도 같이 움직입니다. 다음 지금 이제 내일부터는 6월 만기물이 우리는 당월이 돼요. 그러면 오늘 아직 6월 만기물이 엄청나게 뭐 움직인 건 아니었어요. 합성 가격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콜 빠지는 거나 풋 오르는 거나 비슷하게 물량은 사실 집어넣긴 해야 되지만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가지고는 있어요. 정말 평상시대로 이런 보통 만기날 합성이 자 좀 등락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물량을 한 달 거래 물량 60, 70%는 채워 넣어버리는데 자, 적어도 오늘은 자, 합성 수익이 자, 이렇게 나왔지만 당월물에 높은 것들은 또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자,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런 구간에서 이제 내일 우리가 대처를 바로 금요일날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방송을 녹화하고 토요일날 보기 때문에 월요일날부터 비중을 잡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큰 수익 이후에는 투자금을 줄인다가 LP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하는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게 우리가 항상 자, 수익은 무한대 그리고 손실은 마이너스 100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죠. 수익이 무한대는 맞는데 예를 들면 손실이 자, 요거의 함정이 좀 이거는 전반적인 움직임이지 자, 하루하루의 움직임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익이 플러스가 40이에요. 마이너스가 50이에요. 이때 왜 플러스를 밑에 마이너스를 감싸지 못한데도 팔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내일 더 갈지.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파는 거잖아요. 근데 방향이 바뀔 때는 전 플러스 40은 저만큼 오른 거예요. 내일 떨어질 때 이 플러스 40이 팔지 않았다 그러면 마이너스 70도 갈 수 있습니다. 콜이 올랐을 때 콜은요? 덜 올릴 수 있어요. 플러스 40. 그러면 팔았으면 모를까? 물량을 좀 줄였으면? 안 줄였으면 완전히 계좌가 딱 축소돼 버립니다. 그래서 오르는 쪽은 더 오르면 그걸 알면 오늘 팔지도 말고 더 사서 넣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방법은 당연히 있습니다. 더 올라서 이 플러스 쪽으로 만약에 움직인다. 다음 날 또 그럴 경우에는 자 저가를 공략을 하면 됩니다. 이때는 저가가 당연히 수익이 클 수밖에 없어요. 연달아 움직임에서는. 그러니까 수익 난 쪽은 물량을 줄여 가셔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지금처럼 당월에서 차월로 갈아타기예요. 이 구간에 여러분이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당월에 마이너스가 진행되더라도 자 만기 중간에는 지금 자 마이너스가 남아있는 짜투리가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자 화요일 날 움직여버렸어요. 어떤 푸시, 콜이, 푸시 이렇게 콜 푸시 움직였을 때 적어도 만기 주간에는 크게 뛰었을 때 물량을 매도해야 되지만 남아있는 짜투리 그래서 수익 날 때 팔라고요. 만기 주간에 아직 등락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도 그 구간에 짜투리 남아있는 원금 콜백 풋백에서 200을 회수하고 그건 제 원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금 중에서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어요. 나머지 나와 있는 게 한 4, 50대요. 적게는 3, 40대고 개를 안달복달해서 빼내기보다는 더 차라리 줄여서 10만 원 정도 갖고 있더라도 만기 주간엔 배팅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움직였을 때 못 팔면 만기 주간에 자 그 짜투리에 연연을 하게 돼요. 평소에 더 물량을 빼신 분들은 만기 주간에 오히려 배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파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만기가 될수록 원금, 수익금 최대한 현금화요. 그럴수록 이 두 번째 만기 주간에는 마이너스여도 매도하고 물량이 너무 많다 그러면 매도를 해요. 매도를 초반이랑 등락이 안 나올 때 하지만 일부는
가지고 가셔야지 돼요. 그게 이번 주에, 이번 만기물에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평소에 수익 났을 때, 자, 비중이 아니요. 수익 난 쪽은 비중이 오늘 푸시 수익 났다. 콜보다 많으면 안 돼요. 내일 더 가면 저가를 들어가더라도 콜보다 확연히 줄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푸시 한 50몇 프로 정도 다 움직였거든요. 플러스, 자, 콜은 마이너스 4,50 정도였고 푸시 플러스 5, 60%, 50% 정도. 자, 그러면 더 풋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딱 우리가 봐도 합성 가격이 한쪽이 ELW인데 수백 프로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풋보다, 콜보다 한 30%, 많게는 40% 줄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일 시장이 바뀌더라도. 자, 저는 이걸 목요일 날 녹화를 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바뀌더라도, 자, 우리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금요일 날 하락을 했어도 저가를 들어가면 되니까, 자, 물량이 많으면 저가 못 들어갑니다. 오히려 막 매도해야 되지. 뒤죽박죽 돼버리세요. 그래서 적어도 30% 이상은 물량을 콜보다 줄이셔야 됩니다. 수익일 땐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여러분이 마지막 배팅이 강하게 튀어오른다. 이거예요. 마지막 일부는 배팅 하루 만에. 바로 644 풋입니다. 644 풋은 우리가 조금 잊어버려도 어떻게 보면 그냥 기억 속에서 좀 지워버려도 되는 풋은, 자, 652나 이런 거하고는 틀립니다. 644 풋. 요 644 풋 정도가, 자, 요렇게 하루 만에, 자, 요거 정도 배팅으로 화요일 날 정리를 할 수 있는 구간이요. 337.5%가 딱 보이시죠? 여기 보면 337.5%가 이렇게 움직여버렸어요. 이게 그 전에는 20원, 전날 저가는 20원, 종가는 25원까지 갔습니다. 자, 근데 이미 그 전주까지 수익 난 물량을 줄여서 비중을 줄였다 그러면 등락이 나올 때까지, 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일 날 오전에 그 5원 때문에 그 5원에 빠르게, 아니, 차라리 그 5원에 대한 헷지를 차월이, 만기일 날 이렇게 5원으로 꽉 난 종목이 많다는 건 차월을 더 담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화요일 날 움직여버렸기 때문에 화요일 날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생이라 위험할 수 있지만 ELW는 그 비중 자체가 좀 틀립니다. 선물은 마이너스 쪽에서 로스컷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ELW는 마이너스 100이요. 한쪽이 그렇다고 한쪽이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분이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0인데 하루 만에 마이너스 100이 들어갔어요. 뭐 만기일도 아니고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은 안 들어가요. 근데 자, 남아있는 거래가 있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90 들어갔어요. 그러면 등락이 나온 뒤로는 이거는, 자, 의미가 없지만 등락이 안 나온 뒤로 이제, 자, 초반에, 당월물 초반에라도, 지금 내일 금요일부터 당월물이 시작하겠죠. 5월 13일부터 한쪽이 만약에 플러스, 이렇게 되면 플러스 4,500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 그냥 다 팔아버리셔야죠. 그리고 10 정도만, 자, 10 정도만 저가를 그냥 갖고 있고, 방향이 바뀌면 골이 조금 움직이는 거고, 아님 말고,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돼요. 즉, ELW는 지금 매도한 자금 위에 남아있는 계좌가, 자, 여러분의 희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남아있는 계좌에 희망을 싹 버리셔야지 돼요. 남아있는 자금, 계좌에 남아있는 거, 자, 계좌에 남아있는 거는 깡통을 찰 수도 있는 생각으로 계속 회수를 해야지 됩니다. 원금 1차 콜백 풋백으로 했으면 바로 200만 원이 내 원금이고요. 그 다음 원금 2차 또 200을 했다. 원금 2차요. 이게 나중에 수익금이 되겠지만 우리가 원금을 1차, 2차로 생각을 해야지 원금을 집어넣는 경우는 없잖아요. 자, 내 원금인데 이거 파생이고 남아있는 이 계좌가 크게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최대한 계좌는, 자, 하지만 최대한 많이 빼시고 만기에 가까워서 만기 주간이 되면 작은 금액은 배팅에 가다가 지금 이렇게 644처럼 337.5%에, 자, 이때 당연히 갖고 있었던 거는 쪼그라들었다 올라가기 때문에 평단이 75원이었어요. 적어도 평단이 75원이었기 때문에 100% 이상의 수익은 주는 거예요. 손실로 빼야 될 걸, 자, 20만 원 들어갔어도요. 손실로 한 2만 원 남아야 될 게 20만 원 회복하고 40만 원, 50만 원 가까이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비중을 잡으실 때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만기 주간 전까지는 열심히 내가 남아있는 계좌는 위험하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있기는 있어요. 뭐냐면 콜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근데 자, 이 풋이 자, 플러스 30이에요. 이때 이 풋을 다 팔아버리면 여러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다음날 콜이라는 걸. 우리 모르죠? 다 매도를 해버리셔서는 안 된다고요. 자, 비중대로 이 정도 되면 한 20% 정도나 15%, 20%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모르니까. 자, 근데 이것도 등락이 나온 이후에 내가 원금을 1차 회수한 이후에 이렇게 진행되면 조금 더 많이 반 이상이라도 뺄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계좌에 놔두면 쪼그라들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원금 회수 이후로는 빨리빨리 회수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단타를 해서 물리더라도 반대쪽 헤지를 잡아도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좌를 빨리 원금을 회수하시면 물론 등락이 나서 한쪽이 4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들어갔는데 한쪽이 쪼그라들어서 뭐 한 20만 원, 이래도 420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 넣어서 200만 원이. 그러면 자 물량은 많이 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서든지 플러스가 나는 쪽을 매도를 해서 원금을 회수하면 작은 금액으로 단타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ELW 단타가 무슨 조금만, 잠깐만, 이렇게 한 칸만 이게 아니라 정확한 비중으로 자, 잡아서 똑같이 하지만 만기 주간 전주부터 물량을 좀 줄여서 물리면 반대쪽으로 했지. 물렸다고 또요? 아니요. 물리면 스톱이에요. 스톱인데 생각해보세요. 단타가 계속 그게 팔리잖아요. 그러면 풀이 축소예요. 어차피 잡아서 조금 수익 낼 바에는 물리면 자 다시 기회를 안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타는 물린 순간 스톱해야지 돼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틀리겠죠. 자금을 집어넣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바로 자금을 ELW 등락이 나오고 나서가 아니죠. 등락이 나오기 전에 조금씩 단타를 치고 물리면 했지. 그래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좀 등락이 합성이 조금 세게 나왔다. 콜이 예를 들면 자 콜이 플러스 콜 수익이 플러스 50이 나왔다. 콜이 근데 풋 수익이 마이너스 뭐 예를 들면 자 60이 나왔다. 뭐 이럴 경우 있잖아요. 60이 나왔다. 이럴 경우에 풋. 자 이럴 경우에는 그래도 50, 60 정도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 정도는 비중에서 줄여야지 돼요. 더 늘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사실 그냥 선물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발행하는 국채와 환율과 그리고 여러분 자 채권 단타 정도 보시면서 그 발행하는 금융 이벤트마다 자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예를 들면 오늘 10년물 채권에 입찰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ELW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선물을 보고 가만히 주셔야 돼. 음봉이 나왔네. 풋을 잡았네. 양봉이 나왔네. 콜 이만해져요. 방향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읽으시려면 환율과 채권하고의 관계를 요것까지는 좀 설명을 하기가 뭐하지만 기회를 봐서 한 번씩 해드리겠지만 일단 제가 공개방송에서 한 번씩 월요일 공개방송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거는요. 여러분이 자 본방송은 토요일 날 1시부터 2시 사이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본방송이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날 일요일 저녁에 8시 정도에 제가 공개방송을 할 거예요. 왜냐면 월요일 날 대응을 할 때 우리가 토요일 날 해도 되지만 월요일 대응하기 위한 일요일 날 자 장 전에 그 전날 밤에 ELW 비중 잡는 법을 여러분이 좀 편하게 토요일 날 또 오후에 방송 끝나고 바로 하니까 나가야 되시고 바쁘더라고요. 토요일인데 자 일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서 8시에 일요일 저녁 8시 정도부터 8시에서부터 9시 요 사이에 여러분이 딱 한번 준비를 하시고 ELW 비중을 잡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방송이 아닙니다. 재방송 할 때 재방송 끝나고라도 8시부터 오후 일요일 8시부터 9시에 공개방송에서 자 ELW 그 다음날 월요일 즉 6월 14일 본방송 나가고요. 15일 저녁에 보면서 16일날 우린 ELW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딱 보시면 자 그래도 글로벌이 이미 나와버렸잖아요. 미국이. 그리고 토요일날 월요일날 아침에 야간 선물이 시작하지만 우리는 월요일날 채권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 채권에 뭐 어떻게 돈을 주고 이게 아니라 채권에서 금융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자, 대응하는 대응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미국 증시 나오고 나서 일요일 저녁에 여러분 8시에서 9시 사이에 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자, 알려드린데요. 들어오시기 어려우시면요. 바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바로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노란 톡방 이렇게 휴대폰 딱 대서 하면 이렇게 셀카를 반대로 자, 이렇게 꽃을 찍는다 생각해서 물론 제가 꽃은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QR코드를 갖다 대거나요. 아니면 샵 377에 구미영 치시면 ELW 이렇게 치시면 안 되고 성풀 치셔도 안 됩니다. 구미영 치시면 바로 링크를 자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지금처럼 변동성이 있을 때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물론 잘된 ELW요. 정확한 ELW요. 그렇지 않고 막 떨어질 때 품만 잡고 그때 왜 올라가지? 왜 올라가지? 이게 아닌 잘된 ELW를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조금 종목들이 지수가 떨어져서 주춤을 해도 굉장히 자, 어깨가 들썩들썩 기분이 좋아지시게 돼요. 적어도 지금 계좌가 어찌됐건 팔지 않은 자, 성풀이라도 지금 지수가 좀 밀리고 막 코스닥이 3% 이상 떨어지고 이랬을 때 ELW에서 마이너스를 충분히 메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자금은 아니어도 원래 내 주식 계좌 대비 5%를 해야 되지만 뭐 1억이다 그러면 너무 많아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그래서 보통 2, 300부터 익숙해지시다가 500이 저는 가장 많은 금액으로 보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거래하실 때 ELW가 어떤 구조로 되는지도 일요일 날 할 거예요. 5월 10, 바로 3일 금요일 14일, 15일 8시, 오후 8시부터 공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남아있는 게 바로 요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코스피 200 지수예요. 지금 오늘 코스피 200 지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30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 코스피 200 지수를 여기 330일 때 지금 현재 어찌됐고 오늘 만기일인데 등락이 당월물 풋은 높은 것만 나왔고 이미 다 쪼그라들었어요. 콜도 그렇고 하지만 차월이 조금은 움직였습니다. 합성 가격이 뭐 쌤쌤으로 뿌나 마나 해서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그냥 멀뚱 들고 있으면 안 되고 자 풋으로 수익을 냈어도 저가의 콜을 공략할 수 있었어야지 돼요. 그게 바로 채권과 환율이에요. 그래서 콜도 빼고 풋도 아침에 빼고 콜 그 다음에 잡고 다시 풋 잡고 이 과정이 목요일 날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ELW를 거래하실 때 바로 환율과 채권과 자금을 안다는 거예요. 그냥 선물을 보고 떨어지지? 올라가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는 일부 풋을 공략을 했고 남아있는 풋을 마지막에 환매수가 마무리가 될 쯤에는 저가 풋이 아닌 고가 풋을 공략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콜을 팔리고 나서 나머지는 가지고 있고 콜을 그 다음에 다시 진행될 때는 콜에서 환매도가 됐는데도 주시장으로 자금이 안 들어가고 환율이 평가절하라 이탈할 때는 높은 풋부터 다시 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 비중을 오늘 줄일 수 있었고요. 비중을 채워놨다 줄인 상태예요. 물론 콜보다 풋이 작습니다. 월요일에 더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자 걱정 없이 이미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콜 비중에 맞춰서 저가 풋을 공략할 수 있는 거예요. 단타를 편하게 물려도 콜하고 동률이 돼버리니까 뭐 두려울 게 없지만 자 월요일 날 아침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월요일 날은 10년물 채권의 발행이기 때문에 지수가 밀리든 떨어지든 방향은 아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떨어지냐고 오르냐고 그건 모릅니다. 글로벌이 어떻게 될지 하지만 어떻게 시작하든 방향은 자 아침에 떨어져요. 밀려버리게 됩니다. 올라서 시작해도 좀 밀어요. 그 다음에 발행 시기에 올라가는데 이 구조도 환율하고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올라가지 않습니다. 환율이 어떤 관계에 있어야지 올라가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최대한 당월물 초입에는 최대한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는 등가격이요. 등가격은 자, 바로 지금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요. 코스피 전체 종합지수가 아닌 200지수가 330이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바로 한 두 칸 정도의 두 칸 위로 자 330이다 그러면
독한 정도에 해당되는 행사가에 해당되는 기대치의 콜과 독한 정도에 해당되는 기대치의 푸시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래도 푸는 괜찮아요. 지수가 밀려나서 콜은 등가격에 해당되는 콜이요. 그 기대치가 저기 위안 7, 8단계. 단계가요. 1단계가 자, 코스피 200 지수를 행사가를 2.5시. 2.5가 아무 데서나 2.5가 아니라 0, 2.5, 5, 7.5, 0. 자, 330을 기점으로 보면 330, 330으로 볼게요. 330이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는 332.5, 또335, 밑으로는요, 327.5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이 과정의 2.5시. 그래서 등가격으로 여러분이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이게 콜풋 양쪽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4.26 지수가 하락했을 때요. 1,000만 원 매수 시 42만 6천 원의 손실이었어요. 하지만, 자, 삼성전자 ELW 풋은 이날 50만 원만 사도 58만 6천 원의 수익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니까 그냥 두고 볼수 있지만, 자, 이게 아니다 하실 땐두 개를 양쪽으로 이게 헷지 기능이에요. 양쪽으로 다 매도를 해버리면 수익까지. 자, 우리는 손실이 아닌 6만 원, 16만 원의 수익을 보는 거죠. 이것처럼 지금 변동성이, 하지만 우리가 콜이나 풋이다 이렇게 해서 주식 대비 풋이 아니라 이 변동성 장세에서 보면 콜풋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불안한 장세에서 저 지금 삼성전자 풋이 올라간 것처럼 저만큼의 불안한 장세 대비 우리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대비 5% 정도, 많아도 5배, 그리고 보통 200 정도, 10만 원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중간에 등락 다 나오고서 집어넣게 돼요. 너무 작은 금액에 연습하면 몇 달을 끝까지 하는 건 상관없지만, 자, 한 콜백, 풋백 정도로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난주에 숨어있는 꿀단지 종목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개가 움직였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른 종목도 있었고, 느리게 계속 움직인 종목도 있었습니다. 자, 숨어있는 꿀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이에요. 자, 제가 이러면서도 혹시라도, 하지만 지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숨어있는 꿀 종목이 아닌 것도 최대한 안전한 걸 드리고 싶지만, 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숨어있는 꿀 종목. 지난주에 웅진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나왔던 6개 종목 중에 5월 9일 시초가에 그냥 매수요. 그 뒤로 조금 밀렸어도 밀리던 말던. 자, 시초가에 매수하셨다. 그러면 고점은, 자, 저가를 제가 안 잡는 대신 시초가를 기점으로 잡고 하나는 고점을 잡았습니다. 4일 만에 31.3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웅진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시면 바로 이렇게 제가 웅진을 5월 7일 날 그전 종목들도 봐야 되겠지만 5월 7일 날 웅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초가 1920원이었습니다. 물론 저가가 더 낮았어요. 하지만 고가가 253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방송 다음날 월요일 날 여러분 시초가에 들어갔다. 31.35%예요. 저가가 아니더라도 저가에 잡으면 더 수익이 컸지만 저가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고점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20% 수익은 넣겠죠? 여러분이 20% 수익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움직여버렸습니다. 이건 일봉이에요. 자, 일봉. 바로 검정색 동그라미 안에 시초가. 딱 보시면 시초가 대비 저가가 얼마나 낮았는지 알수 있겠죠? 여러분, 이날 샀어도 빠졌어도 굳건히 웅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 그러면 5월 12일 날 2535원. 물론 이 이후로 더 갔는지는 제가 원고를 넘겨버렸고, 자, 모르지만 우리가 적어도 그럼 10% 밑에서 파셨다고 생각하세요. 200원 밑에서. 자, 2350원에 팔았다 그래도 우리 20% 이상의 수익을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락장에서 연일 저렇게 움직여버릴 수가 밖에 없는데, 그럼 웅진이 어떤 모습이었나면요. 웅진은 누구누구 왜 5인이 29.24%의 보유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발표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 발표 기준은.
2020년 12월 대비 2021년도 12월 1년 동안에 영업이익이 107.30%가 상승을 했어요. 또 하나, 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십시오. 정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2018년도에 저렇게 쏟아붓고 2019년도에 못 쏟아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20년도 12월에 마이너스 640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던 얘가 2021년도 3월에 자 마이너스 736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더 쏟아붓던 말던 이미 1분기에 작년 1분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736 그리고 12월 자 마이너스 189 근데 그 사이에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이제 요 이땅이 하는 순간 이런 종목들은 바로 들어올리기 시작하고 이 회사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 꾸준히 수익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썼다 그러면 더 세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웅진을 여러분이 보셨고요. 두 번째 종목인데요. 진짜 꿀단지 종목 화석 RNA예요. 자, 화석 RNA 같은 경우에 월요일 시초가에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어찌어찌 하다가 못 잡았어도 자, 하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자, 움직임을 한번 딱 보시면요. 이렇게요. 화성 RNA. 요게 시초가가요. 4,775원이었고요. 고가가 5,770원이었습니다. 자, 요거 월요일 방송에 그냥 바로 상승을 해버려서 20.46이 상승했는데요. 보시면 요렇게. 요건 제가 10분 봉으로 지금 여러분 보시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하루 종일 시초가 위로 움직임이 없다가 자, 장 후반부에 갑자기 2시 40분에 고점 5,770원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10%를 5,200원에 매도를 했어도 여러분 10%의 수익을 자, 지수가 뜨문뜨문 월요일날도 떨어지는 와중에도 10%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 요 종목 보면요. 금융비용 부담률이 0.11 하지만 누구누구의 3인이 보유 지분이 55.97이에요. 엄청나게 자, 이 정도의 지분을 회사가 자, 3인이 의결권을 누구누구 외 3인 의결권을 전부 다 55.97을 한 분이 의결권을 갖고 있으니 뭐 저 정도의 등락은 자 얼마나 좋겠어요? 지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서 유보율이 6,282 대비 부채 비율 충분히 현금성 흐름이 충분히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보유 지분이랑 지금 유보율 및 현금성 자산을 봤을 때 화성 RNA 역시 지수가 하락하는 장에서도 자 20% 아니라 10%를 그냥 디스카운트를 해도 여러분이 5,200원에 팔아서도 10%의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보면 이 종목이 요렇게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조금씩은 쏟아부었는데 이 종목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2020년도 9월 한번 보세요. 8이에요. 안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뭔가를 팔아서 돈이 있는데 자 투자를 못했어요. 12월 달에 19를 집어넣자마자 종목은 자 어떻게 됐나요? 21년도 3월에 영업활동 현금이 확 뛰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4를 투자를 했죠. 이렇게 되면 자 수익이 확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화성 RNA 같은 경우에 재무구조도 아주 좋고 이런 상태에서 자 월요일날 급등을 한 종목 중에 두 개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진짜 이제 어떤 게 꿀단지가 숨어 있는지 종목 6개 알려드렸고요. 여기 ELW 이제 당월이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적어도 ELW를 파생이라고 두려워하시기보다는 똑같은 금액으로 수익이 났을 때 물량을 확 줄이면 충분히 여러분 자, 지금까지의 선물을 보고 하던 촌스러운 매매가 아닙니다. 국채와 환율과 국채 단타 자금을 보고 하시면 정확하게 ELW를 공략을 해서 안전하게 지수가 하락을 해도 지수가 상승을 해도 수익으로 자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자 배움은 끝이 없이 저 역시도 진행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좀 지수가 떨어져서 고민 많으시겠지만 ELW 관심 가지시면서요. 바로 5월이죠. 바로 5월 자 토요일날 본방송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오늘 아닙니다. 저녁에 기다리시면 안 돼요. 일요일 저녁 8시에 제가 공개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차월물 어떻게 이제 당월이겠죠? 사드리는 방법과 자 바로 이 꿀단지 종목 중에서 몇 개를 한번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월요일날 자 여러분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자료들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간 지수가 떨어져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에서도 정확한 종목은
기다리면 반드시 수익을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